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140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자, 시편 140편 1절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형중이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형중이를 보존하소서.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형중이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형중이를 보존하소서.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형중이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형중이를 보존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형중이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형중이를 보존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인과 함께 트래비스 호수에서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에게 보트 운전 방법과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텍사스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보트에 점점 익숙해지자 다른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보트에 튜브를 매달고 그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트에서 물살을 가를 때보다 훨씬 더 물이 주는 유희를 피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번갈아 보트에 매달린 튜브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가 튜브를 놓친 것입니다. 보트를 재빨리 둘째 근처로 가려는 순간 번개처럼 물에 뛰어드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 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큰 녀석은 동생을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안전하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시편 140편을 지은 다윗은 악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그의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이 가는 길마다 올무와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한 이들의 당연한 결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거짓말로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과 폭력만 일삼는 자들은 불행에 빠질 것이고 그 불행으로 고꾸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곤경에 처한 그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너무 아파서 힘이 쭉 빠지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고 성장하길 바라시면서 건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 배웠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형중이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형중이를 보존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고통에게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